우리 지난주에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모두 기억하시죠? 신실함이 참 부족했던 맞아. 왕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노예 해방하기로 했던 언약을 파기했던 왕. 아, 맞죠? 이랬다가 맞아.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간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왕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너무너무 진짜. 기대됩니다. 피할 수가 없네, 심판을. 아, 참,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한 인생에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 잘 살았어 하고 얘기하면 잘 뭐,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잘 법.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손가락질 안 받고.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복 강령. 이거 이제 내 목숨을 다 살아야 하고 물질적 복도 누려야 하고 또 정신적 평안도 누려야죠. 수복 강령. 그다음에 이제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유호덕. 그다음에 고정명.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맞춰야 돼, 인생을. 근데 일화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살았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부재했을 때 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 정말 그분 우리 곁에 머물렀던 천사야.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많이 배웠든 뭐 사회적 성취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그분은 잘 산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성취를 많이 이루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아, 정말 문제가 많았지. 이런다면 그는 잘 산 거 아니죠. 네. 옛날에 이제 그 리디아 왕이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왕국에 그리스의 현인이라고 하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를 다녀보셨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는 다. 근데 딴 사람 얘기를 해요. 그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정말 너무 답정너네. 근데 이제 그 솔로원 얘기는 사람이 죽어봐야 잘 살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 그에 대한 평판이 어떨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보다 보면 구약 성서를 보다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네. 왕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가라고 하는 건 흥미롭게도 일반 세속사가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속의 역사가가 볼 때는 국력을 신장시켰고 오늘로 얘기하면 GDP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정치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회적 불균형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들이 훼손되고 그러면 악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려고 애썼던 왕들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복습삼아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동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아주 빈곤하잖아요.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군 식구 입 하나 더 더는 셈치고 내보내고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 불안의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착취했고 우리를 모욕했던 이 주인들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칼을 돌릴까 봐 이런 동기도 있었고 또 전쟁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시민이어야 하니까 다양한 동기에서 해방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애굽이 출병했다는 얘기를 듣고
포위를 풀고 여기를 막으러 가자. 숨 돌릴만 해주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쓰러졌던 종들을 전부 다 이제 걷어들였어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나요? 아, 좋을 리가 없죠. 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시드기야 얘기 계속해야 하는데 전에도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쭉 가질 않아요. 얘기했다 저에게다 합니다. 주제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네. 여호야김 임금 시대에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45강 레갑 사람들의 신앙. 오늘 공부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정훈 학생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나훈 씨가 읽어주세요.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니샤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네, 거기까지 일단 보는데요. 자,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까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도 시드기야 왕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왕은 누구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이야기는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아,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전하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시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네. 그 어떤 말씀이냐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으로 가라 라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드론은 봤나요? 레갑 족속들? 레갑족속들 정말 네.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약간 네. 생소하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우리들이 성이 뭐 내가 김이면은 네. 어디 김씨 누구파 몇 대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이 레갑이라고 하는 분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그 후손들 얘기가 레갑 족속들인데 이 레갑이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조금 표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 네. 이 여호나답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혁명가가 있는데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예. 오므리 왕조를 아합 왕이 너무나 나쁜 임금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조를 몰락시키거든요.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도 이제 살해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요.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아들들에게 대를 물려왔잖아요. 예. 네. 그런데 예후가 혁명을 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가 혁명을 할 때 혁명에 가담한 사람이 레갑 족속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래서 뭐냐면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다가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요. 예후가.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난 너를 인정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난 인정하고 네. 지금 혁명의 상황이지만은 나를 너를 높이 평가해.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진실하다고. 그래서 함께 이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됐던 게 이제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그들을 처결하는 일에 레갑 족속들이 함께 동참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혁명의 상황 속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대로 이어온 사람들이 레갑 족속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레갑 자손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의 특별한 방으로 가라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특별한 방으로 가요. 근데 그 방이 어딘가 하니까 고관들이 주로 머무는 방 옆인 걸 볼 때 그 방의 주인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각종 술들을 차려놓고 예. 레갑 족속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한잔 드시라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 난데없이 술을 예. 네, 성전에서 술을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득 담긴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예. 이 권력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얘기했었죠. 요나답이 거절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꽤 자주 그 제가 젊은이들하고 모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난점 얘기를 젊은이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회식하는데 술 마시라고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기가 답은 알고 있는데 저를 통해 뭔가 확인하고 싶거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대.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한약 먹는다 그래. 제가 이렇게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레갑 족속에게 술을 마시라고 지금 권하는 겁니다. 예. 종교적인 권위자가 정치적인 권위자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권하고 있는데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이제 힘이 필요하잖아요. 딱 거절하면서 요나답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가문의 선조께서 우리 가문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 6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죠. 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집도 짓지 마. 네. 또 파종도 하지 말아라. 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뭐예요? 장막에 살아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뜯었다 뭐 옮길 네. 수 있는 이동주택. 이동주택. 이런 거에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네. 집도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 산업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정착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예. 네. 조상이 지금 이렇게 명해요. 그러면 못된 후손들 같으면은 조상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시절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고. 시대가 변했어. 이게 세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진 세상에 적응해야 돼.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갈 텐데 네. 이 자손은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농경 생활이 아닌 유목 생활을 명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레갑의 아들이 네. 예후 혁명에 동참했잖아요. 예. 네. 네. 그럼 뭡니까? 공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는 전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가 기여했던 바를 보상해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는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도시적 삶이라는 게 궁궐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는 게 권력 암투로 여념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운데 주인들은 많은 잉여를 챙기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네. 부유해지면 계급이 발생하고 나는 높고 너는 피지배 계급이고 종과 자유인이 갈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레갑은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궁 근처에 살다 보면 권력 암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배하고 싶은 본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배하고 싶은 본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네. 정훈이가 나를 위해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나훈이가 나를 위해 음모 꾸미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뭐냐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건 뭡니까? 폭력이죠.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이 있을 때 지배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레갑은 이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권력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꿈 일찌감치 내려놔. 너희들은 정말 장막 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삶을 만족한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가문 전체가 오랫동안 그 명령을 지켜온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요. 거처할 집도 짓지 않았고요.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까닭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기 때문에 성벽이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잠시 들어와 있을 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 네. 이제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하면 여기는 속수무책이에요. 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성이 있고 곽이 있단 말이에요. 성곽 우리가 얘기하듯이. 네. 성이 있고 곽이 있어. 그래서 이 사이에는 어떤 땐 해자 같은 해자. 게 있어서 네. 물이 있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리 들어올리기도 네. 하고 이게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해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물론 이런 게 해자 같은 건 없었지만 어쨌든 이 속에 보호를 받기 위해 잠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과거에 조상이 자기에 대해 명했던 것들을 어기고 도시 생활에 정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술 마셔. 그런데 그렇죠. 네. 유혹 그 자체가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레갑 족속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큰 그림이네.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레갑 족속에게 술 마시라고 권하고 거절하고 우리는 조상 쪽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조상들의 명령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갑족속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 12절서부터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네. 19절까지 우리 네. 일화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던져진 질문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깨닫는 것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이지지 날 때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날 때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학이 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배우면 알아. 그러면 예.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곤이 지지 곤란한 일을 겪고 나서야 조금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안다. 뭐 겪어봐야 안다. 네. 근데 사람은 언제나 그래. 우리도 젊은 날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른들이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다 부질없는 짓이야.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네. 왜? 우리가 방황해야 할 목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겪고 나서 슬알 입고 그럼 그때서 뭐라고?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님 말씀이 그 얘기였어. 그리고 배웠으면 다행이야. 이게 곤이지지. 네, 네. 곤란을 겪고 나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곤이 부지예요. 당해도 몰라.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네.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안타깝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곤이 부지야. 거듭거듭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생 채찍을 들어 치시기도 하고 가시울타리를 둘러막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깨달으면 좋은데 못 배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조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 가문이 한쪽에 있고 네. 아무리 일러주어도 들을 생각이 없는 백성들이 또 한쪽에 나타남으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끝없이 권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쳐라. 악한 길로 가지 마. 여러분,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버그마짜가 이렇게 있지만은 버그마짜라고 하는 게 버그마짜는
옛날에 무덤을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마음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인데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속에도 악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네. 여기 보면은 정훈 씨 속에 아무리 봐도 악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악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누구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 아. 그렇죠. 악이 네. 발화될 수 있는 네.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 예. 그렇죠. 네. 때가 되면 계기가 마련되면 우리도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인 게 아니라 네. 우리 속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내가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간음자가 아니라 내 속에 간음자가 있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다. 내 속에 도둑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네. 죄인, 그러니까 시너이지만은 대문자 S신 죄 때문에 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러요. 네. 내 속에 있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해? 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사람에 있는 악의 가능성에 누군가가 물을 주었어. 누군가가 그게 발현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일화 시 속에 있는 악의 가능성 말고 선의 가능성을 삶으로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화 시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냈으면 네. 난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웃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악해지지 않았으면 나 때문에 네. 누군가가 거칠어지지 않았으면 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 뭐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의식하고 예.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지만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 얼굴빛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경고예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 듣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말잖아요. 가인이 그거예요. 악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라도 있다. 너희 집 문 앞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어. 악한 것들이.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악한 길에 돌이켜라 하고 얘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악한 길을 따라가는 까닭이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는 건 야훼 하나님 믿는 것과 무관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냐 내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좀 둘러보고 네.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돌봐줘. 설당이 되어줘.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그렇게 살게 될 때 선조들이 준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끝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이 명하는 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1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다시 레갑 자손과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고요. 16절에 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선고가 내립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두고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레갑 가문에게는 선조들의 명령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으로 가는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홍희 씨. 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예레미야의 순환 이야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임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두루마리 책이 여기 이제 책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책 하면은 이제 이렇게 책을 묶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묶은 게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낱장들을 묶은 걸 코덱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코덱스 형태인데 네. 이게 책인데 네. 과거에는 이런 코덱스 형태의 책이 없었어요. 네. 이게 네. 주로 뭘 했냐면 파피루스 같은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 둘둘둘 맞는 두루마리인 네. 것이죠. 어쨌든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뭔가를 기록하래요. 어떤 네.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주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게. 네. 그동안은 주로 뭐 했죠? 말로 선포를 네. 했습니다. 여기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록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고 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까닭은 기필코 내가 이 녀석들을 좀 패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고함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책에다가 지금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서기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다가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해요. 나는 지금 연금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너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온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낭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낭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제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되는 알아요 그런 거? 교과서 앞부분에 그거 네. 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아, 그때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게 민족 중흥을 위해서 거창하죠.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근데 모든 학생이 다 외워야 했어요. 그 전체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3월 1일 날이 되면 네. 우리가 때때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동은 자야 뭐 아. 조선이 독립국인과 이거 낭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낭독을 들으면은 가슴이 뛰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낭독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공동체 속으로 한 집단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낭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 속에 묶이는 걸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낭독에 대한 아주 그 재미나는 아니 재미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감동적인 낭독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8장이거든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회중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오늘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왔어.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고 그럽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 눈물 흘리는 그 뜻을 알지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네.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앉거나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 수많은 회중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절절히 느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야. 말씀을 회복하는 날이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들이 기뻐해야 힘을 얻는다고 얘기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낭독이라는 게 참 귀한 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많은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네. 엄마 얘기해줘. 옛날 옛적에 그 얘기 있잖아요. 네. 영어로 once upon a time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들어 계속 들어요. 그 얘기를 구슬문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이 얘기 가운데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엄청 길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낭송자가 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책 보고 읽는 게 아닙니다. 암송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뭐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하면 누구냐면 다 알아. 제우스야.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어떤 특색들을 알게. 누구는 어떻고 이제 그걸 다 알게.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슬문화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기자를 다시 이게 이제 기자인데 기자 그 다음에 전기야 전기수인데 전기수 전기수 늙은이 숫자예요. 늙은이 숫자. 이 전기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기 기술자가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에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청계천변 어디에 가면 몇 시에 가면은 네, 네. 전기수가 소설을 읽어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전기수예요, 전기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가지고 전기수가 들려주는 통속적인 소설 이야기를, 우와, 내일 다시 모이겠습니다. 내일 또 가야죠. 이게 뭐냐면 낭독이에요. 낭독의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낭독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바룩이, 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겠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의 엄중함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바룩이 성전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주전 604년경입니다. 금식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금식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되었습니다. 네. 과연 이 낭독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을는지요? 그 낭독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을는지요? 내가 전기수가 돼가지고 얘기한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어떻게 기다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안 돌이킬 것 같아 느낌이다.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돌이키시려고 노력하는 기회를 주잖아요. 이렇게 주시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정말 고니 부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네. 딱 저도 그냥 뭐 맞고라도 변하면 그러면 다행이지만 맞고도 안 변하면 안 바뀌면 진짜 그건 어렵잖아요. 네. 네. 우리 조금 바뀌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론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바나바, 2번 마띠아, 3번 유스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